누가 따님인가? 가족이 함께 하는데요. 이제 남편과 그리고 이제 두 딸이 함께 하고 있어요.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작은 딸. 이거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밥이 설어. 이게 꼭꼭 눌러줘야 돼. 김이 세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설렁설렁하면. 이 과정이 와. 이렇게 아름답죠? 근데 네. 결과물은 더 아름답지만 그래도. 부두밥 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한 30분 동안 부채질하지 않으면 이게 습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김이 빨리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.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이때 선풍기 달고 그다음에 위에 한 풍기 달아서 김 다 빠져나가게 하다 보니까 부두밥도 되게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4차 된 거하고 이제 고두밥 넣어가지고 이제 섞어줄 거예요. 청주도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깨면 안 되고 일일이 한 개 한 개 한 개 다 고두밥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